到现在对我的韩国朋友们介绍很多台湾料理，可是外国料理的话， 일반적으로 호불 호가 가린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데 한국 친구들한테 추천해줬을 때 맛 없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台湾 요리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따져 번씩. 在台湾有很多面料理，面料理很多， 진짜 많더라고牛肉面最经典的不只是那个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뭐 깐면, 탕면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很多. 그리고 뭐 지역마다 또 유명한 면 요리도 다르고. 还有什么 마장면 이런 거. 뭐 마장면, 짜장면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뭐 特别喜欢 딴짜면. 항상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창창 트위진 딴짜이메. 근데 이거 추천했을 때 맛없다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 다 맛있다고. 또시환. 이거 진짜로 이거는 아무도 맛없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띠직한 딴짜이메도 와이깐 부타이 터비에. 되게 好像就是很一般很古早味的感觉. 아주 그냥 깔끔한 맛. 그냥 이 정도만 예상하잖아. 干面差不多哦还有量也很小哦真的很小所以很多的外国人第一次看担酱面的时候不期待嗯所以韩国的节目中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더워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다 맛있는 거지 하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딱 이제 먹자마자 이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바로 이제 눈이 탕 떠지는 맛. 眼睛为之一亮的味道. 완전 생각했던 맛이 아니에요. 진짜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는 사람은 아예 손도 못 대잖아. 그게 이제 호불호가 나뉜다고 하잖아. 커스 딴자이멘도화 취향이 갈리지 않고 터비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하이요 지타도 한국 잼무에 딴자이멘을 먹으러 가는데 관광 잼무스 비자온 닌칭런 다른 방송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들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을 때에도 그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게 호불호 취향이 갈리지 않고 따부원도 한국은 훈 시환도 리아오리라고 생각해. 한국人会特别喜欢担仔面我觉得那个秘密是 따스한인 것 같아. 韩国是真的好像很喜欢蒜头. 한국 料理에 무조건 마늘 엄청 넣어요. 好像是韩国料理没有不放蒜头的. 한국人很喜欢 따스한. 그래서 几乎 大部分的 料理에 진짜 엄청 넣어요. 조금이 아니고 真的放很多.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늘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맛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딴자이면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먹고 진짜 싫다고 한 한국 사람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미미가 아닐까. 소위 실제로 왜 쭈이시안도 다이언 요리스 딴자이면이요. 저기도 알죠. 내가 맨날 어디 갈 때마다 每次去的话就会问那边有没有担仔面. 맞아, 무조건 물어본단 말이야. 네. 소위 이 마늘 맛이 한국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니엔칭런 뭐 장베이 싫어하는 사람 없이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선에서 나왔던 거 혹시 국물이 좀 맛있지? 국물이 맛있지? 색깔이 사라졌다 할까? 이거 진짜 대박. 새우도 김도 너무 맛있지? 이거 엄청 맛있어. 끓어져도 신맛이 저 맛있어. 오늘 몇 개 먹을 거야? 딴자이면 진짜 나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진짜 딴자이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의 태만 상징적으로 한국 방송 오자마자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 중 하나가. 맞아. 너무 맛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울해졌어. 원숭이 먹여.
single day. I'm captured by